네, 안녕하세요. 집소리 다린입니다. 오늘 이렇게 팬을 이팬 역할은 뭐냐면 이 엔진의 열을 제가 이제 사용하는 세트 구성이 아시다시피 이제 밴이잖아요. 밴이기 때문에 여름에 한여름에 좀 열이 많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서 좀 실내 온도를 좀 많이 내려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저기밖에 없잖아요. 백풍밖에 없기 때문에 열을 빼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볼트 80와트짜리가 합이 160와트 160와트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뭐냐면 얘 엔진에 이 팬은 빨려 들어가는 팬이에요. 왜 빨려 들어가냐면 얘는 여기 오일 쿨러, 오일 쿨러도 냉각을 시켜줘야 되고, 요 뒤에 실린더하고 이 엔진을 냉각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얘는 반대 부르는 게 아니고 빨아들이는 거예요. 빨아들이는 역할이고,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배기가 뒤에 있잖아요. 그래서 배기의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고 나가게,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끔, 이렇게 돌고 나가게끔,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.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. 돌려보면, 바람이,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잘 불어요. 시원하게 잘 불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팬을 돌린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어볼게요. 팬을 돌리는 상태에서 네, 전력이 딸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 엔진도 잘 돌아갑니다. 팬을 이렇게 돌려도 전력 소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풍량이 좋네요. 이 팬이 요게 자동차에 그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팬 그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했거든요. 아무튼 생각보다 딱 제가 이 사이즈를 이제 요거를 팬을 달면서 끌게요. 요 팬을 달면서 요 앵글 밑에 앵글 하단을 더 댔어요. 대고 요걸 꽉 잡아줄 수 있게. 그래서 튼튼하게 꽝꽝 짱짱합니다. 짱짱하고 배선도 이렇게 따가지고 전선과 삽입을 해서 차단기를 물려놨고 메인에서 따왔고요. 그래서 작동은 요 스위치만 올려주면 바로 이렇게 해서 열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게끔. 지금 확실히 틀어놓고 돌리니까 확실히 열이 없네요. 네, 좀 전에 이렇게 돌려보니까, 원래 여기 바로 돌리면 이렇게 열이 많거든요. 요거를 돌리니까, 바로 빼주니까, 확실히 실내의 온도가, 확실히 틀리네요. 아마, 이렇게 저처럼 밴에 세팅하신 분들은, 열을 빼줘야 되는 게 아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해서 좋은데, 여름에는 이렇게 열기가 많기 때문에, 요 팬을 위치를 잘 잡으셔가지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세팅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엔진의 팬은 들어가서 엔진을 식혀주고 나온 그 배기 열을 요게 바깥으로 불어내주면 순환이 잘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팬을 달았고요. 아무튼 여름에 좀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열과의 싸움에서 조금은 이제 좀어그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 열이 많아요. 그래서 열이 많다고 해서 여기를 막으면 안 돼요. 기존에 이제 세팅을 하실 때 여기를 모르고 막으신 분들이 많아요. 예, 여기도 막았고 저 뒤에도 막았고 그 막으면 오히려 열이 나갈 데가 없어갖고 더 뜨거워져갖고 엔진에 트러블이 나고 이 전기 컨트롤에 문제가 생겼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다이를 짤때 그래서 다 오픈을 시킨 겁니다. 오히려 더 방출되게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냉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.